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우리 인간 비타민 손희애 크리에이터와 함께 오늘은 고금리 예적금 상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 운전하다가 아우 나르네 이랬던 분들도 우리 희애 씨 목소리 들으면 아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예적금 금리도 어쨌든 올랐습니다. 네. 예적금에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통계로 나오나요? 네. 실제로 데이터로 나왔는데요.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투자시장에 몰렸던 돈이 이제는 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수신 잔액이 전달보다 27조 8 1천억 원 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정기 예금은 4월 증가액보다 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맞군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실언지 확인하고 싶어요. 실제로 은행 예적금에 금리가 올라간다. 알겠는데 10%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어요? 사실 제가 과장 조금 했는데 정확하게는 최대 연 9.2% 금리를 적용해주는 적금 상품이 나왔습니다. 뭐 MSG 약간 쳐도 대략 10% 가까이 갔네요. 네. 사실은 9%만 해도 눈이 커질 만한 숫자인데요. 그렇죠. 네, 우체국 신한 우정 적금입니다. 월 최대 3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 가능 기간은 12개월까지가 최대인데요. 네, 기본 이율 자체는 연 2.15%에서 시작하지만 우체국 적금을 처음 가입하시고 그리고 S카드 결제 대금을 우체국에서 출금하시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9.2%의 금리를 누리실 수 있는 거죠. 아니 2.15%에서 시작하는데 각종 우대를 다 더하면 9%. 네. 근데 이 우대 금리를 조건을 달성하기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혹시? 그래도 이제 우체국 상품이라서 그런지 의외로 조금 쉽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금리를 많이 얹어주니까 이용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으로 가볼까요? 여기에서는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신한은행에서는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이 해당 S은행의 앱을 이용하는 고객한테 우대금리를 제공을 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이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개까지만 있고 고금리 상품이니까요. 가입이 가능하고 30만 좌로 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또 국민은행에서는 5월 31일부터 정기예금이랑 적립식 예금 34가지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포인트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는 1년 만기 기준으로 연 2.55%의 금리를 제공하고요. 또 다른 적금 상품 기준으로는 60개월 만기 기준으로 연 3.75%로 금리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은행이랑 우리은행 상품도 준비했는데요. 네, 역시나 지난달 수신금리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0.25%포인트 그리고 0.4%포인트씩 인상이 됐고요. 또 지방은행인 BNK 경남은행도 예금, 적금 금리를 최대 0.45%씩 올리면서 적금 상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네, 이게 무슨 감사합니다 적금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중은행도 지금 예적금 금리가 최고 5% 가까이 올라갔다. 네. 근데 보통 인터넷은행이나 아니면 제2금융권은 조금 더 얹어주잖아요. 그럼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네, 토스뱅크에서는 연 최고 3%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출시를 했습니다. 네, 6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을 내놨는데요. 네, 최초 가입 금액 그리고 일주일에 납입할 수 있는 이체 한도는 1,000원에서 20만원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보니까 소액도 취급을 하는 것 같고요. 또 K뱅크에서는 최대 연 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우대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 기간 동안에 우대 코드를 입력하면 1년 약정은 연 4.6%, 2년 약정은 4.7%, 3년은 5%의 금리까지 제공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10만자 개설이 아주 순식간에 끝나가지고 네. 지금은 가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러 은행에서 이제 고금리 특판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저희가 지금까지 힌트를 많이 드렸으니까 네. 이제부터 어떤 은행인지 스스로 유추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이니셜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K모 은행은 네. 어떤 예금을 내놨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예금 금리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까? 네,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요. K은행은 1년 이상 가입할 경우에는 이 예금 상품에 대해서 연 3%의 금리를 제공하고요. 또 다른 K은행은 지난달 초 예금 적금 기본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상품들도 금리를 전반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실은 은행이라는 게 돈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곳이잖아요. 은행이 손해보고 할 리가 없을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자, 고객들이 미리 따져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제가 우대금리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방식을 대부분 취하고 있어서요. 현실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우대금리의 방법들인지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실적을 채워야 된다거나 주거래 은행에 관련된 실적을 몽땅 옮겨야 된다거나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받을 적금 금리인가? 요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우대금리 그 조건이 아까 2%에서 9%까지 가는 그거 과정이 너무 험난하지 않느냐. 그리고 가끔 보면은 1%인데 5%까지 가능합니다. 보면은 한 달 안에 뭐 한 15kg 빼기 뭐 거의 네. 그런 것에 준하는 아주 어려운 조건을 내거는 은행들이 있던데 요 잘 따져보시고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급여통장, 이 직장인들은 그 급여통장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을 텐데 급여통장 어떤 은행으로 할래? 회사에서 물어보잖아요. 네. 그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아요? 사실 예전에는 집에서 가까운 은행 혹은 회사에서 가까운 은행 이런 은행들이 우리의 선택 대상이었습니다. 보통 1층에 뭐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은행을 대부분 선택을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앱으로 많이들 업무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 혜택이 좋은 통장 그리고 금리 외의 혜택 특별한 걸 제공하는 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까지 괜찮으면 더 좋지 않나 해서 금리가 높은 통장 이런 순서대로 급여 통장을 선택을 주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특히나 입출금 통장 급여 통장은 금리 부분에서 서로서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혜택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혜택 뭐가 있을까요? 개설하면 식용유 뭐 이런 거 있나요? 자, 입출금 통장 가운데 쏠쏠한 혜택이 있는 통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K은행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이 은행에서는 기본금리는 연 0.1%로 평이하지만 비상금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특이한 통장입니다. 그래서 비상금에 대해서는 입출금 통장인데도 불구하고 연 1.5%의 금리를 적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입출금 통장인데 수수료 돈을 낸다?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수수료 혜택, 면제 횟수의 제한이 없고요. 특히 이 통장은 통장 쪼개기용으로 최적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장인데도 기본비 박스, 비상금 박스, 생활비 박스 이런 식으로 앱으로 돈의 구역을 나누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양한 통장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청년들을 좀 우대해주는 통장이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N은행의 통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름부터 1934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들 우대해주는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요. 난 오지 말란 얘기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네. 네, 청년들 어서 오세요 이런 느낌인데 네, 요 통장은 기본금리는 연 0.1%지만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연 3%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네, 웬만한 적금 금리랑 비슷한데요. 또 S은행의 통장에서도 이제 청년들을 우대하고 있고 W은행에서도 요거는 나이 제한이 조금 더 넓습니다. 만 18세에서 35세의 분들에게 또 우대금리를 얹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호텔 리조트 뭐 숙박 이런 걸 제공하는 곳들도 있다고 하니까 네. 급여 통장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크게 해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냥 따박따박 내가 입금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따져 보시면 좋을 텐데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좀 작지 않아요? 100만 원? 그런데 급여통장은 네. 잘 생각해보시면 급여통장 안에 돈을 두고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통장에 돈을 많이 옮기시잖아요. 그래서 급여통장에는 어차피 남아있는 돈들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까지만 적용을 해줘도 꽤 쏠쏠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또 금방 설득이 네네. 되는데 은행에서 이런 상품 디자인할 때 제가 전직 은행원인 소니의 크리에이터님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그때 그때 특판 상품 네. 아니면 한정판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이거 좀
넉넉하게 길게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잠깐 팔고 마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짧고 굵게 치고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는 목적이 가장 큰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신규 고객이 유입된다라는 보장이 없고 기존 고객들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우리가 금리를 무한정 제공을 하면 또 은행 입장에선 손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금리를 잠깐 반짝 많이 주자라고 해서 만드는 것들이 보통 이런 상품들인 거죠. 그리고 그런 팁도 하나 얻고 싶어요. 주거래 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 은행하고 대학 때부터 우리 인연이 얼만데 나는 십몇 년 이어온 이 을이 이어갈 거야. 이게 유리해요? 아니면 오늘부터 1일이야. 이게 유리해요? 오늘부터 1일이야인데 어떤 1일인지가 중요한 건데요. 제가 강의 나가면 이런 예시를 들어요. 네. 마치 식당 갔을 때 내가 10년 동안 다닌 곳이라서 나는 단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머니가 나를 못 알아본다? 그러면 사실은 단골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유주얼 서스펙트급 단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단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머니는 못 알아보세요. 그런데 간지 1년밖에 안 된 고객인데 갈 때마다 비싼 걸 시켜가지고 아주머니가 알아보신다? 그러면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이 후자의 고객이 단골 고객인 거잖아요. 쌍방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나를 알아봅니까, 은행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급여통장을 보유하고 계신다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주신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내 집 마련 등등의 목적을 위해서 대출받기도 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무작정 길게 쓴 것보다는 우리 주거래 은행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주거래는 쌍방일 때 가능하다. 이거 오늘 하나 배워갔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소니 크리에이터와 함께했고요.